음악 저작권 협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나왔는데요. 네.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협력국, 대외협력홍보팀에서 네, 대외협력과 네, 또 홍보를 네, 담당하고 있는 네,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협회가 설립된 목적이랑 일단 저희 협회의 설립 목적은 그 저희 협회 정관 제 4조에 이제 나와 있어요. 한 협회는 이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전적으로 이제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를 해드리는 단체예요. 자신의 음악을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음악을 등록을 하려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것과 같이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게임물처럼 음악의 전부 사용이 아닌 특정 부분만 사용하거나 음악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는지 게임을 포함해서 뭐 영화 광고 같이 뭐 영상물 네. 어쨌든 음악을 어떤 식으로든 뭐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부를 사용을 하든 전체를 사용을 하든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네. 또 저희가 분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음악에 따라서 저작권료 금액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이제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네. 이제 허락을 네, 승인을 얻어 요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질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